메조포르테. 정말로 그 뒤로 한 번도 아저씨라 부르지 않았던 것 기억해요? 여자는 남자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물었다. 남자는 여전히 일주문 용마루 너머로 펼쳐진 가을 들판을 바라보고 있었다. 당신을 뭐라 부를지 몰라 처음엔 저기요 라고만 했어요. 당신을 당신이라 부를 수 있었던 건 지난번부터였어요. 여자는 그의 품에 안겼던 봄밤의 창가를 기억했다. 수은둥 아래로 푸른 벚꽃이 흩어져 내리던 그런 광경마저 남자의 기억에서 모조리 지워져 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한기가 들었다. 애처롭구려. 등 뒤에서 누가 다가왔다. 지장전을 배경으로 노스님 한 분이 서 있었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소곳이 합장했다. 나는 도연이라 하오. 저자가 그리워하던 분인게로군요. 그런데 어떡한다. 저사는 저토록 아무것도 모르니. 저희 이곳엔 언제 어떻게 오게 되었나요, 스님? 두 달 전인가 꼭두 새벽에 일주문을 들어섰지요. 밤인지도 낮인지도 모르는 사람 같았어요. 기억도 생각도 없이 몸만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았지요. 부질없는 일 같아서 이름이 뭐냐, 어디서 왔느냐고 따져 묻지 않았지요. 실종 신고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었던가요? 저희 누이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경찰에서 한번 다녀갑디다. 하지만 본인이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 없으니 인상착의만 적어갔지요. 갑자기 집을 잃은 것 같았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가 봅디다. 길 한가운데서 모든 기억이 증발하는 거지요. 이유는 모르나 그러다가도 문득 정신이 돌아오기도 하니까. 그렇게 길을 잃은 사람들은 기관에 맡겨 보호하게 해야겠지요. 여기 있으면 가족들이 영영 못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자는 자신의 말이 행여 책망으로 들릴까봐 한껏 음성을 낮추고 고개를 조아렸다. 곧 나아질 거라고 모두들 생각했나 본데 무엇보다 본인이 나가기를 거부했어요. 그러다 보니 하루 이틀 늦어진 게지요. 아무 생각도 기억도 없는 사람이라면 분별력도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나가기를 거부했다면 글쎄외다. 그러니까 처사에게 아주 분별력이 없는 건 아니라고 주지도 판단한 거겠지요. 나가기를 거부했다면 적어도 의지는 남아있다는 거 아니겠소. 처사가 날마다 20번도 넘게 대웅전을 지성스레 도는 것만 봐도 그래요. 대웅전이라 하면? 여자는 고개를 들어 자차를 휘둘러 보았다. 약사전과 산신전 아래 대웅보전이란 현판을 단 전각이 보였다. 그곳 외벽에 시부도가 있다오. 시무도라고도 하는데 초동이 소를 찾는 과정을 그린 그림이지요. 초동이 소를 찾다 소를 발견하고 그 소의 잔등에서 피리를 불다가 소도 없어지고 종당엔
초동 자신의 자취마저 묘연해지지요. 열폭으로 그려서 시부도라고 하는 거예요. 좀 어렵긴 하지만 하여튼 불가에서 말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온전히 여인, 대자유한 공안 세계를 나타낸 거라오. 그것을 어째서? 그러니까 처사가 완전히 정신을 놓은 사람이 아니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지요. 이곳에선 매주 일요일마다 오전 11시 가족법회가 열려요. 주지가 언젠가 시부도에 대한 설법을 했는데 그 뒤로 처사가 날마다 대웅전을 돌기 시작했다고. 주지의 말을 알아들었다는 거고 처사에게 어떤 기원이 있다는 거겠지요. 그래서 이곳 스님들이나 신도들 중에는 처사가 단지 실어증에 걸린 것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희에게 기원이 있다면 뭘까요, 그게? 글쎄 올시다. 하여튼 뭔가를 맹렬히 잊어버리고 싶다는 게 처사의 소원인 것 같아요. 시부도는 소를 찾는 과정도 중요하게 설하지만 더 핵심적인 것은 여의는 거라고. 있는 거지. 자기가 영원히 살 거라는 생각. 무생물이 아닌 생물이라는 생각. 동물이 아닌 인간이라는 생각. 불변하고 영원한 자아가 있다는 생각. 그 집착들을 두루 잇는 거지요. 하지만 대상이나 관념을 잇는 거로는 공안 세계에 다다르지 못하지요. 조라는 대상이 사라지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자아마저 소멸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동까지 사라지는 거고 그게 금강경의 반야세계라오. 저희는 그럼 대상을 잊으려고 만난다는 뜻인가요? 자아까지 소멸되면 고통 자체가 따라 멸하니까요. 아직 처사는 고통 중에 있어요. 대상조차 잊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게 뭘까 생각했어요. 혹시 사랑은 아닐까? 사랑했던 사람. 그러나 떠나버린 여인. 역시 오늘 보아하니 내 생각이 틀린 것 같진 않구려. 사정이 있었겠고 찾아오느라 힘도 들었었겠지만 많이 늦었소이다 그리요. 나무 관세음 보살. 여자는 고개를 돌려 남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덥수룩한 정수리와 힘없는 어깨 위로 무심한 가을볕이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초라하고 야윈 남자의 뒷모습엔 잊고자 하였으나 외려 커지기만 하는 아픔의 흔적이 역력했다. 도연 스님이 말했다. 부처님이 설하신 여덟 가지 고통 중에 애별리고라는 말이 있다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이지요. 사람들은 그럴 때 대개는 사랑했던 존재를 완전히 잊고 기억에서 떠나보내므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의 법으로 보자면 그렇게 하는 건 아무런 해결책도 되지 못한다오. 무리하게 잊으려고만 하면 오히려 기억을 상실해버린다고 의사들도 말하지 않소. 처사가 지금 그와 비슷한 지경에 처한 것 같소이다. 상을 버리는 일을 망각과 혼돈하면 안 되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 스님 앞으로 여자가 한 발짝 다가섰다. 스님은 끝날 것 같지 않은 긴 한숨을 토해냈다. 쉬운 일이 아니지요. 평생을 공부한 수행자들도 도달하기 어려운 자리올시다. 처사를 가로막고 있는 저 절벽과도 같은 경계를 없애줄 수 있다면 좋으련만. 변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것, 있으면서도 없고 없으면서도 있는 이치를 깨닫게 해줄 수 있다면 모를까. 감물들인 수행복 차림의 청년 행자가 느티나무 낙엽을 쓸며 천천히 다가왔다. 짜리비가 흙먼지를 내는데도 청년 행자는 청소 산매에 빠져 그들 곁을 무심하게 지나쳤다. 짜리비가 도연 스님의 발등과 여자의 가녀린 발목을 무찌르듯 스쳤다. 마른 먼지가 남자의 굽은 어깨 위를 지나 일주문 방향으로 흘러갔다. 이내처럼 번져가는 먼지 끝자락으로 고개를 돌리며 도연 스님이 혼자 소리인 듯 말했다. 몹시도 사랑했던 모양이구려. 여자도 일주문 용마루 넘어 가을 들판을 바라보았다. 얼만큼 사랑했던가. 사랑이라는 걸 계량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대도 어쩌면 타인까지는 납득시키지 못할 수치겠지. 매우 은밀하고 사적이고 과장된 감정이라서 사랑하는 이들이 충분히 목숨을 걸만하다 심각히 여겨도 타인에게는 딱한 노릇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남자도 여자도 사랑이나 연애와는 먼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었다. 여자는 그저 피아노를 쳤을 뿐이고 남자는 피아노를 수리하고 조율해왔을 뿐이다. 다른 일에는 통 관심이 없을 만큼 그런 삶에 만족했기 때문이라 하더라도 남자와 여자가 사랑과 연애에 무지하고 미숙했던 건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아무래도 조율을 석 달에 한 번씩은 해야겠다고 남자가 말했을 때 여자는 비용을 먼저 떠올리며 놀랐을 뿐이었다. 그들이 사랑을 하게 되고 나서야 여자가 물었다. 1년에 네 번씩이나 조율을 해야겠다고 했을 때 이미 절 사랑했던 거죠. 남자의 대답은 지나치게 솔직하고 전문가다웠다. 웬만한 유명 피아니스트들은 실제로 1년에 네 번씩 조율과 조정을 하거든요. 다시는 아저씨라 부르지 않겠다던 여자의 다짐도 곧장 그리움의 감정이나 각별한 호칭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함께 조율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두 사람 사이의 자장도 그만큼 늘어났으나 부담스럽고 어색할 뿐이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 그들은 수종사에 갔고 그곳엔 가을꽃과 가을하늘이 있었고 비로소 남자의 입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듯한 자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다. 사랑해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 뒤로도 두 사람의 사랑 표현법은 일반적이고 상투적인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일반적이고 상투적인 데까지 나아간 것만으로도 그들에겐 대단한 발전이었다. 사랑은 재량할 수 없으며 할 수 있대도 그리하여 그 수치는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없는 거였다. 바야흐로 여자는 말했다. 나 이쁘잖아요. 당신이 알다시피 연애 못할 결격 사위 따윈 없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지금껏 아무도 만나지 못했던 걸까요? 이렇게 고스란히 남아있었던 걸까요? 그러면 남자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어떻구요? 나한테도 그동안 아무도 없었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남들이 믿지 않을 정도였지만 사실이잖아요. 우린 우리가 아니면 안 되었던 거예요. 운명적으로. 정황 증거는 얼마든지 있어요. 여자와 남자가 나눌 수 있는 최고의 대화란 그 정도뿐이었지만 자신들의 대화에서 그들은 충분히 우주적인 인연의 무게를 느꼈다.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만남으로 여기는 것만큼 무서운 결속도 없는 거니까. 두 사람의 사랑은 요란한 소리와 빛깔을 내지 않고도 흐르는 하류의 강물처럼 천천히 혼약의 맹세로 이어졌다. 다시 가을이 오면 그들은 퀸사이즈의 침대를 들이고 옥잠화 무늬의 커튼을 동쪽 창에 달기로 했다. 양모로 짠 겨울 실내와 두 켤레, 좀 더 큰 냉장고, 약간은 고급스러워도 좋을 와인잔을 쇼핑 목록에 넣었다. 그러나 그들에겐 여름조차 오지 않았다. 지인의 연주회에 다녀오겠다며 광주로 떠났던 여자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잘 도착했다는 전화 한 통. 그리고 고등학교 때 자신을 끔찍이 예뻐했던 음악 선생님을 뜻하지 않게 만났다는 상기된 음성의 전화 한 통이 전부였다. 그날은 온종일 늦은 봄비가 내렸고 남자는 돌아오지 않는 여자의 빈 집에서 홀로 밤을 샜다. 사찰의 지붕들 위로 저녁 산그늘이 내려앉았다. 공양간 한쪽 테이블에 앉아 남자는 밥을 먹었다. 스님들이 배식대 앞에 줄을 섰다. 여자는 남자의 맞은편에 앉아 물끄러미 남자의 식사를 지켜보았다. 얼마나 기다렸을까? 가엾은 사람. 제 소식은 언제 들었어요? 얼마나 놀라고 아팠을까?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남자는 묵묵히 밥을 뜨고 가지 문침을 얹고 천천히 입으로 가져갔다. 남자뿐만 아니라 공양간의 그 누구도 여자의 울음 묻은 음성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여자 앞에는 물컵조차 놓여있지 않았다. 당신의 집에도 찾아갔었어요. 여자가 말했다. 당신의 막내 누이가 많이 비통했어요. 매일 당신 생각뿐이더군요.
당신은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막내에게 프라이드 치킨을 사가겠다고 전화했다면서요. 늦어도 20분 뒤면 집에 도착할 거라고. 그러나 당신은 한 시간이 지나도 집에 도착하지 않았다더군요.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록. 치킨집 주인도 당신을 잘 알고 있었다죠. 프라이드 반마리, 양념 반마리, 칠리 핫소스와 500ml 코카콜라가 그날 당신과 함께 사라진 거였어요. 당신의 트럭은 공장 주차장에 놓여 있었고요. 치킨집과 당신 집 사이는 불과 200m. 그 사이의 길 위에 어딘가에서 당신은 증발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의 기억이 증발한 거겠죠. 순간 당신은 전혀 다른 낯선 차원의 세계 속으로 훅 빨려들었나 봐요. 당신 자신마저 당신이 아닌 세계.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이었거나 신한은행 앞을 지날 때였거나 아니면 곱창구이 포장마차 불빛 아래를 지나는 순간. 정황으로 보건대 증발은 분명 당신의 의지는 아니었어요. 이토록 사랑하는 줄은 알았지만 이토록 사랑하다니 미안해요. 이런 당신에게 미안하단 말밖에는 못하는 저를 용서하세요. 다 잊으라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깡그리 잊어버리라고 말하고 싶지만 도연 스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것도 당신이 평온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네요. 아픔과 슬픔이 더욱 커질 거라네요. 비었던 식탁에 하나둘 스님들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여자의 옆자리에도 젊은 스님 한 분이 다가와 앉아 앞에 놓인 바로를 향해 합장했다. 고개를 숙이는 젊은 스님의 머리가 천장의 형광등 불빛을 받아 푸르게 빛났다. 사찰의 밤은 일찍 찾아왔다. 달빛은 한밤의 정적에 차가움을 더했다. 이따금씩 들려오는 찌르레기 소리도 고요를 흔들지 못했다. 슬픈 듯 여리게 짜내는 찌르레기 울음은 외려 어둠과 달빛과 정막을 농밀하게 할 뿐이었다. 혼자 깨어오는 그 울음은 머자나 수말리를 날아가 겨울을 나게 될 광저우와 하이난 섬에 미리 가다운 듯했다. 이미 떠난 존재의 아득한 흔적 같은 푸른 미련이 허공을 맴돌았다. 찌르르기 울음을 혼자 듣고 있었던 것은 여자였다. 여자는 어둠 속에 앉아 곁에 누워 잠든 남자를 하염없이 내려다보았다. 창호지 문을 투과한 달빛의 여광이 남자의 수척한 이마와 콧등을 적셨다. 남자가 처음 조율을 해주고 갔던 날 건반 위에 손을 얹자 튀어나왔던 월광처럼 낯설었다.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영영 깨어나지 않을 듯한 남자의 낯빛을 바라보며 여자는 벌써 두 시간 넘게 울먹였다. 당신은
마법 같은 손길로 저한테 자유를 주곤 했죠. 저도 당신의 영혼을 가로막는 이 고통과 슬픔을 감쪽같이 사라지게 할 수 있다면 좋으련만. 그때 남자의 몸이 움찔 움직였다. 자벌레가 니은자로 몸을 가누듯 상체를 서서히 일으켰다. 그러곤 눈을 떠 여자를 바라보았다. 당신! 그의 입에서 단성이 흘러나왔다. 그래요, 저예요. 제가 왔어요. 여자가 남자의 발을 덥석 잡았다. 당신 맞아요? 정말 맞아요? 자신의 발을 쥔 여자의 손을 한참 동안 바라본 뒤 남자는 여자의 손등을 가만가만 쓰다듬었다. 여자의 어깨와 목과 턱을 꼼꼼히 반복해 어루만졌다. 그리고 두 손으로 여자의 뺨과 귀와 머리카락을 차례로 감싸 안으며 물었다.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이렇게 왔잖아요. 미안해요.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요. 미안. 남자는 검지를 여자의 입술에 가져다 댔다. 말을 멈춘 여자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멀리서 다시 찌르레기 소리가 들려왔다. 산과 건물은 검었고 송편달 높게 뜬 하늘은 푸르렀다. 한밤중의 세상은 그렇게 명징한 검은색과 푸른색뿐이었다. 배청색. 남자가 문을 나서며 중얼거렸다. 당신을 잊으려 했으면서도 밤중에 저 회청색 때문에 잠 못 이룰 때마다 당신이 언젠가는 산그늘을 밟고 내게로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어요. 과연 이렇게 와주었어. 당신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군. 아니, 내 기억 속에서 당신은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았던 거야. 아무것도 잊지 못한 거예요, 나는. 여자가 앞장섰고 반발짝 뒤를 남자가 천천히 따랐다. 두 사람은 대적광전 추념 밑을 지나 달빛을 받으며 언덕길을 내려갔다. 회청색은 여자가 말했다. 회색과 청색을 섞은 게 아니래요. 회나라의 청색이란 뜻이라죠. 쌍화점이라는 고려 가요를 배울 때 국어 선생님이 알려줬죠. 회회아비가 아라비아 남자이듯이 회는 아랍이라고. 아랍 사람들은 청색을 좋아한대요. 그곳에 청색 광물을 중국 도자기에 넣은 게 청화백자라죠. 맑고 밝은 푸른색. 저런 색! 여자가 평평한 바위에 앉으며 물빛을 가리켰다. 하늘을 반사한 계곡물이 소리 없이 흘렀다. 알아요. 하지만 그다지 맑고 밝은 색깔만은 아니지. 밤하늘도, 밤의 계곡물도. 남자가 여자 옆에 나란히 앉았다. 검은색도
저 푸른색이 짙어진 거고 한낮의 하늘도 저 푸른색이 옅어진 것뿐이죠. 여자가 말했다. 그게 다 그거란 말인가? 일곱 가지 무지개 빛깔도 합치면 투명해진대요. 일곱 가지 무지개 빛깔도 투명한 것에서 나온다는 말이잖아요. 남자가 여자의 손을 끌어다 자신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여전히 피아노는 칠 수 있는 거예요? 여자는 말없이 남자를 바라보았다. 한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응시했다. 마침내 여자가 남자의 손바닥에서 자신의 손을 가만히 빼냈다. 두 손의 손가락을 허공에 펼치고 여자는 한동안 심호흡을 했다.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물소리도 바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찌르레기 울음도 들리지 않았다. 남자가 깜짝 놀라 물었다. 이건 월광이잖아요. 여자는 쉬지 않고 손가락을 움직였다. 남자는 물끄러미 여자의 손놀림을 바라보았다. 그러곤 흐르는 계곡물로 고개를 돌렸다. 배청색의 하늘, 흰 달, 바람에 천천히 흔들리는 검은 나뭇잎들. 한밤의 능선들이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소리를 따라 벽계수의 수면이 흐드득 몸을 떨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남자는 눈을 뜨면서 자신이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다. 소리는 어느새 멈추어 있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여자를 푸른 어둠이 감싸고 있었다. 이 계곡을 통일 신라 때부터 화계라 불렀답디다. 어째서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는 불자들이 많아서 한 번은 주지 스님이 그 뜻을 풀었소. 빛나는 계곡, 꽃같은 계곡, 맑은 물에 마음을 비춰 꽃같이 밝은 본성을 읽으라고 그렇게 지었다네요. 하지만 남자는 여자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여자는 말없이 계곡물을 굽어보았다. 오늘 보니 이 작은 계곡은 화엄이네. 당신의 월광을 이 밤 물가에 앉아 들으니 그대로 화엄이야.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여자가 남자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당신이 처음 조율을 해주고 간 뒤 피아노 앞에 앉았죠. 건반에 손을 얹지도 않았는데 소리가 튀어나오는 것 같았어요. 조금 전에 쳤던 곡이죠. 얼마나 놀랐던지. 당신도 그렇게 저한테는 놀라운 존재예요. 내 모든 갈망을 자유롭게 해주었으니까. 월광 맞아요. 하지만 오늘 친 곡엔 월인 청강 지곡이란 이름을 붙일게요. 여자가 손을 뻗어 계곡물을 가리켰다. 남자는 여자의 손끝을, 계곡물을, 수면에 떠오른 흰 달을 바라보았다. 여자가 말했다.
불교를 억제했던 조선시대에 세종이 궁 안에다 내불당을 짓고 참불가를 지은 건 두 아들과 왕비 서원 왕후가 세상을 떠난 뒤의 일이라지요. 월인 청강지곡도 그 참불가 중 하나라네요. 월인 천강, 달이 저문 강에 뜨다. 세상의 모든 강에 달이 뜨는 거예요. 저 화계에도 물론 지금처럼 달은 하나뿐인데 천 개의 강에 다 뜨죠. 부처님은 한 분이나 그 가르침은 세상을 두루 비춘다는 뜻이겠죠. 그런 걸 편제라 하더군요. 이곳 불자들은 장소를 초월한다는 뜻이겠지만 여자가 말했다. 달이 예전의 달이면서 지금의 달이고 또 먼 미래의 달이듯이 시간마저 초월한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낮밤이 흐르듯 물도 따라 쉼없이 흐르잖아요. 저 물은 이제 어제의 물이 아니라던가요? 조금 전의 물도 아니겠죠. 그렇다고 화계가 화계가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남자는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가 말을 이었다. 끝없이 다른 물이 들곤 하지만 화계는 그리고 화계 위에 뜬 달은 그대로겠죠. 시간에 따라 가는 것이 있고 흐르는 것이 있는가 하면 가지도 흐르지도 않는 것이 있어요. 나와 당신 그리고 사랑 우리 사이에 무엇이 떠나고 무엇이 떠나지 않았나요? 당신이 잊으려는 것, 그게 무엇일까? 항상 변함없는 그대를 잡아두려고 해도 잡을 수 없고 잡는다고 해도 잡는 순간 그건 이미 잡고자 했던 그것이 아니잖아요. 애써 잊으려 하지 않고 애써 잡으려 하지 않으면 삶도 죽음도 둘이 아닌 것 같아요. 둘로 갈라놓고 어느 하나만 잡으려면 아무것도 못 잡고 아프기만 하겠죠. 다 놓으세요. 그러면 화계와 달과 함께 저는 당신 곁에 언제까지고 있을 거예요. 다 놓고 당신을 비우면 당신 아닌 것들로 가득한 당신이 되겠죠. 저도 그 안에 있어요. 저는 당신이 돼요. 즈문강에 떠있는 즈문세월 여일하게 떠있는 달의 위치를 간절히 알고자 했겠죠. 세종은 두 아들과 왕후를 못내 잡을 수도 잊을 수도 없었을 테니까. 당신과 저는 이미 천년 사랑의 문 앞에 당도해 있어요. 여느냐 마느냐는 당신에게 달려있는 듯하군요. 저는 언제 어디서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보세요, 이렇게. 여자는 남자를 끌어당겨 그의 수척한 몸을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오래도록 남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그와 입을 맞추었다. 한 번 더 부탁해도 될까?
어린 청강지국. 남자가 말했다. 여자는 어깨를 들어올리며 깊게 숨을 들이켰다. 두 손을 펴 푸른 허공에 얹고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남자는 흐르고 흐르는 물 위에 멈춰있는 달을 바라보았다. 하늘과 나뭇잎과 바람과 산그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들은 운동 비율이 이상적으로 조율된 액션의 작동을 따라 차례로 현에가 닿았다. 거침없는 소리는 세상의 모든 강들로 퍼져나갔다. 구천에서 이승까지 흐르던 영겁의 시간이 멈추었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자신을 감싸고 있는 세상을 둘러보았다. 달 주변의 옅은 하늘과 먼 산 위의 짙은 하늘, 듬성듬성 반짝이는 별들, 겹겹이 길게 늘어선 검은 능선들, 전각의 기와들은 거대한 물고기의 비늘 같았다. 등골나무 꽃밭은 소금을 뿌려놓은 듯 빛났다. 굳이 고개를 돌리지 않고도 그것들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었다. 어느새 바깥의 것들이 텅 빈 그의 몸 안으로 들어와 있었으니까 그것들에 감싸여 있던 남자는 가없이 커져 그것들을 감싸고 있었다. 더 이상 넘지 못할 벽 같은 건 없었다. 남자를 감싸는 것은 오직 여자의 손끝에서 하염없이 흘러나오는 달빛의 선율뿐이었다. 달이 살핏 기울었다. 새벽에 오려면 아직 먼 산길을 여자는 홀로 걸어 내려갔다. 등 뒤에서 도량송 목탁 소리가 아련히 들려왔다. 지르레기가 우는군. 남자의 음성이 들려오는 듯 했다. 곧 남방 멀리로 날아갈 새들이라지요. 여자는 남자의 뺨에 손을 대며 말했다. 여자의 손은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한 줄기 바람이 스쳤다. 내년이면 다시 날아오겠지. 남자는 평평한 바위에 앉은 채 여전히 물의 흐름을 응시하고 있었다. 물론이죠. 찌르레기는 천년을, 만년을 그래왔을 테니까요. 여자는 남자의 뺨에서 천천히 손을 뗐다. 그리고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랬겠지. 천년을. 남자는 꼼짝하지 않았다.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목탁 소리에 천수경이 섞이기 시작했다. 여자는 인시 예불을 드리러 어두운 새벽길을 거슬러 올라오는 안악들과 마주쳤다. 성봉 스님인갑네. 목탁이 배고픈 딱따구리처럼 울잖아. 안악들은 추운 어깨를 감싸며 젠 걸음을 옮겼다.
잠꾸러기 스님이 어째 오늘은 시간을 딱 맞추었구만. 허기사 지장 제일 허고 도현 스님 49제가 겹친 날이니께 서둘러야지 우리도. 그리고 참 나오기 전에 주지 스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글씨 그 말 없는 처사 말이요. 입을 열었다더만 깨어나자마자 스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하드랴. 겉봐 내 뭐랬어. 벙어리가 아니랬잖아. 아유 아유 이게 뭘이야. 아나카나가 깜짝 놀라 자신의 한쪽 발뚝을 연신 쓸어 내렸다. 여자가 안악들의 곁을 스칠 때였다. 아유 소름이 확 끼치네. 영가인가 보구먼. 우리만 오르내리는 길이 아니여. 지장전 다녀가는 영가가 오죽만 컸어. 말한 안악은 돌아서 여자 쪽을 향해 합장을 했다. 다른 안악들도 따라 합장을 하고 서둘러 일주문 안으로 들어섰다.